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매달 내야 되는 렌트비,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인건비, 아니면 매상이 오르지 않는 손님에 대한 걱정? 사실 뭐 여러 가지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하루 일과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인간관계죠. 모든 비즈니스가 인간관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상 손님입니다. 그러면 이 진상이라는 우리가 규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비즈니스에서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진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깎아달라는 손님, 그리고 와서는 구입을 하지 않거나 상품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손님, 또한 들어와서는 다른 회사나 다른 가게하고 비교만 하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손님, 그리고 와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부정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손님들,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에서는 진상 손님이라는 어떤 규정 하에 우리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진상 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냥 진상 손님은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 버리고 내 치고 끝나시겠습니까? 아니시면 간 쓸개를 다 빼주고 해야지 되는 게 장사고 비즈니스라고 하기 때문에 간 쓸개를 다 빼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틀리시겠죠.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나라 바깥에 적군과 그 다음에 아군이 있을 때 그 적군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면서 무시해버리는 나라치고 부강을 하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있었을까요? 또한 그러한 나라들이 오랜 동안의 역사를 이루면서 긴 역사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아닐 겁니다.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예전에 삼국지를 읽어보셨을 때 삼국지에도 나오지만 내가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내가 포용해서 아니면 나한테 유리하게끔 끌어오느냐, 이걸 성공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진상의 손님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진상의 규정은 내가 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규정에 자기 자신이 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진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규정이죠. 그러면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또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건데 진상 손님 거르고 내가 맞지 않는 손님 거르고 돈이 안 되는 손님을 다 거르고 나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는 오래 가실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자,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상은 여러 형태로 비즈니스의 타입에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간단하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스트릿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의를 해보고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진상 손님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스트릿 비즈니스를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서비스 업종이 있고 상품을 판매하시는 업종이 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품을 판매하시는 업체에서는 하루에 내 스토어를 문을 열고 났을 때 어느 날 진상 손님이 들어오죠. 형태는 이렇습니다. 아, 이 물건 되게 마음에 안 드네. 이 물건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뭐 이 가게는 이런 거밖에 없어. 굉장히 옛날 물건만 갖다 놓네. 아,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좀 싸게 안 돼요? 안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손님들이 많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아, 내가 어디 다른 데 갔는데 그쪽은 참 잘하던데, 그쪽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던데 여기 가게는 왜 이래? 그리고 나서 갑질하는 개념으로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엑스트라 부수적인 거를 많이 요구하죠. 근데 그 진상 손님들을 마주하다 보면 제일 화가 나는 게 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비즈니스를 했어?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교육을 받고 이 시간까지 왔나? 내가 꼭 저런 손님들을 상대로 계속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순간 하시게 되죠.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진상의 규정은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 자기가 진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 예제를 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의 진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진상, 이 규정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진상 손님들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주변으로부터 자기가 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미리 방어막을 치면서 더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거고 더 많은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심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상인 손님은 자기가 성격을 못 바꾸는 것처럼 진상에 하는 짓,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속된 말로 진상 짓은 못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류의 진상 손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문을 닫을까요? 말이 안 되죠. 진상 손님 한두 사람 때문에 문을 닫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간쓸개를 빼줄까요? 그건 내 성격이 안 맞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해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진상 손님이 왔습니다. 굉장한 컴플레인, 불평불만을 하죠. 이 물건은 어떻고, 저 물건은 어떻고, 저 물건은 어떻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너무 비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대책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상 손님들의 공통점인 거는 자기 말을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딴지를 걸거나 대꾸를 하면 바로 더 큰 방어로 해서 진상 짓을 하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물건은 어떻고 저 물건은 어떻고, 그럴 때 그냥 조용히 들으시면서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진상 손님들이 말을 할 때 항상 내 표정은 나도 모르게 굳어지죠. 이거 언제 끝나? 이 사람 언제 가? 이렇게 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바생이 아닌 이상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직원 또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게 프로죠.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고객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 손님한테는 그러면 제가 고객님한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저희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준비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일 첫 번째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장단을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는데 고객님한테 맞는 물건이 최대한 준비가 못 됐네요. 오늘 고객님이 오셨는데 만족을 못 하셨다면 저희가 더 준비를, 고객님한테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고객님의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거기서 대꾸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 너무 비싸요. 다른 집에 갔더니 얼마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 가격을 깎아주시는 건 정말 비즈니스에서 옳은 방법이 아니세요. 왜? 모든 비즈니스의 regular price, 규정되어 있는 고정 금액을 깎아주시게 되면 결국은 그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밸류가, 가치가 떨어지시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가격을 정해놓으신 이유는 모든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손님에 따라서 이 손님한테는 가격을 깎아주고 저 손님한테는 돈을 더 받고,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니죠. 제 정확한 원칙은 가격은 그대로 고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상 손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 비싸요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 가격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만족스러우시면 좋겠는데, 고객님께서 조금 비싸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 더 고객님한테 원하실 수 있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엑스트라 약간의 서비스를 주시는 게 그 사람을 달랠 수 있고 그 고객을 맞출 수 있는 길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은 전혀 없는 일입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화장품 가게이죠. 화장품 가게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엑스트라 물건을 많이 주죠. 그리고 일본 식당을 갔을 때에는 나오고 있는 상에서 메인 요리보다 사이드 요리가 더 많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나요? 대접받은 느낌 들죠. 똑같은 위치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상 손님인 경우에 가격을 가지고 딴지를 걸거나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주시는 방법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시고 뭔가의 서비스를 주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 경우입니다. 진상 손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그 다음에 내가 받고자 했는데 왕같이 대우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족,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상 손님이건 정상적인 손님이건 내 비즈니스를 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걸음을 걷고 오신 분이고, 아니면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어렵게 파킹을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 입장에서 고집을 피우고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 고객은 세 살 먹은 아이로 생각하시는 게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고자 온 손님이 불평불만 속에서 하나도 만족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이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문제가 없어. 이건 내 관점이죠. 그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는 자기가 만족스럽지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불만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만히 들어보시고 대꾸를 하지 않으시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나도 같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의 같다는 의견 속에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죠. 돈을 환불해달라. 아니면 반으로 깎아달라. 다시 해달라. 세 가지일 겁니다.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분 좋게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다시 해줘야 되는 경우는 서비스 중에서 미용과 헤어 쪽, 뷰티 쪽이 많죠. 다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반으로 환불을 해달라, 돈을 못 내겠다. 자, 반으로 깎아달라고 하는 고객한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을 깎아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했을 때의 서비스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으로 깎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있어서 이 서비스에서 반밖에 만족을 못하셨다면 오늘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운 거를 다음번 타임에 고객님한테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프트 카드, 상품권 하나 끊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50%를 요구한 만큼 50%의 디스카운트 쿠폰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손님을 잃지 않게끔 이번에 손님을 기분 좋게 하고 보낸 다음에 그 손님은 50%의 쿠폰과 기프트카드를 가져갔다면 다른 가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게를 다시 오겠죠. 손님을 놓치지 않는 길이십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전액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전액 환불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하게 되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닌 경우가 있죠. 뭐 인건비 계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품과 익스펜스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환불을 해줘서 100% 돌려줬을 때 그 손님이 내 가게에 올 확률은 99%가 없습니다. 그 손님은 다음번에 내 가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지면서 같이 싸우고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환불을 100% 해주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객에 대한 불평불만을 할 때 절대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싸워봐야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갑입니다. 또한 갑질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이 문을 박차고 돈을 안 내고 가는 손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손님은 그냥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말을 계속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 말을 듣거나 말거나 다 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일단 다 들으시고 물론 비즈니스에 방해가 안 되게 고객님, 손님 저쪽에 한편에 가서 저하고 말씀을 하실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인분들이나 오너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럴 때에 그 손님을 대꾸를 해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일하시는 직원이나 알바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간계층의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해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제너럴 매니저라고 해서 매니저 중에서 최고의 스텝으로 계신 분이나 오너가 직접 나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은 자기가 동등하게 자기하고 지금 레벨이 돼서 싸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50% 이상의 손님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너들이나 제일 높은 매니저한테는 목소리가 다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호텔 비즈니스입니다. 일단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불편을 끼친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인 고객으로 해서 정말로 말들도 안 되는 그런 고객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작정한 손님이죠.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말씀 들으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보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내고 그 진상 손님인 경우는 대부분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깥에 많은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작정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진상 고객 손님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손님이 있을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쳐야 된다. 그러면 내 비즈니스 내가 못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적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회유 정책과 아니면 포섭의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40대, 50대가 넘으면서 살다 보면 아, 너무 많은 인간관계,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으면 그렇습니다. 자, 인간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필요하고 또 드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고 나면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몇 명이나 남을까요? 나 그런 인간관계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사실 수 있을까요?